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79페이지 제5장 사적연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적연금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집중적으로 저희가 3시간에 걸쳐서 살펴봤고요. 5장은 사적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당연히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장 사적연금도 중요한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5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AFPK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은퇴설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은퇴소득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은퇴소득은 어떻게 준비한다고 했죠? 3층 보장제도에서 준비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가장 기본이 되는 뭐라고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 그죠? 2층을 보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3층을 보장하는 개인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179페이지 보시면 자, 퇴직급여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공적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근로자들의 핵심적인 은퇴소득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굉장히 퇴직급여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은퇴소득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렇게 중요한 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퇴직자들에 있어서의 노후 소득 중에서 퇴직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라는 거예요. 낮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ILO 등에서 권고하고 있는 30%에 크게 못 미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고요. 자, 그러면 퇴직연금 제도의 개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퇴직급여 제도에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제도는 1953년에부터 시작이 되어 있고요.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12월부터 이렇게 해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해서 도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 4월 14일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가 추가로 도입되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가 2022년 개정판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고요. 퇴직금 제도는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퇴직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뒤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근속연수와 평균 임금에 비례해서 퇴직 일시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가볍게 살펴보시고요. 자, 그래서 퇴직 일시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근로자들의 핵심적인 은퇴소득원으로 기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퇴직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퇴직급에 대한 수급권이 불안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퇴직금 제도는 사내에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어떻게 퇴직급여를 못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권이 불안하다. 또 잦은 이직 시 퇴직급여의 통산 기능이 부재했다. 서로 연결해 주는 그런 기능들이 부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급여에 있어서의 운영 관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또 특히 최근에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서 어떻게 연봉제라든가 성과급제 이런 것들이 그죠? 더더욱 확산되는 기조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노후소득원으로서는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 제도에서 어디로 퇴직연금 제도로 이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락 보시면 퇴직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어떻게 퇴직연금을 통해서 은퇴소득원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퇴직급여를 은퇴기 연금소득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어 시행 중인 퇴직연금 유형으로는 확정급여형 다 알고 계시죠? 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그 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 그리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4번.
퇴직연금 제도의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의 설정서 이것도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의 뭐예요? 당연히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죠.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다다음 주에 보시면 2012년 7월 이후에 새로 성립되는 합병이나 분할을 제외하고 새로 성립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 연금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2012년 이후에 새로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어떻게 반드시 퇴직 연금 제도를 설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제도가 아니라 뭐요? 퇴직 연금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거죠. 신설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렇다. 이런 정도는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 보시면 퇴직연금제도는 하나의 사업장에 DB형, DC형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설정하거나 복수로 설정할 수 있다.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어떻게 그렇죠? 확정급여형 DB형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확정기여형 DC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또 뭐라고요? 확정급여 하나의 사업장에서 확정급여형도 선택하고 확정 기여형도 선택하고 이렇게 둘 다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복수로 설정하게 되면 DB형, DC형 모두 복수로 설정하게 되면 근로자는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고 두 제도 모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핵심은 뭐예요? 두 제도 모두 가입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에 DB형, DC형 해서 나는 DB형에 뭐 예를 들자면 60%를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DC형의 40%를 이렇게 적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근로자 입장에서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당연히 가능하다.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오케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해됐죠? 자, 요것은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근로자가 두 제도 모두를 가입하는 경우 이렇게 모두를 가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각각의 제도에 나입하는 사용자 부담금의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걸 정하게 되고 그 합이 법정 사용자 부담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 규약에 규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한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몇 인이라고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30인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나오겠지만 근로복지공단과 체결을 한다 이거죠. 공단과 체결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됐죠? 그래서 내용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나번에 보시면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퇴직연금은 두 번째 줄에 퇴직연금으로 가입한 근로자는 사업장이 도산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왜? 사용자 부담금을 사내가 아니라 뭐요? 의무적으로 사외에 적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DC형 퇴직연금, 그죠? 기업형 IRP나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포함해서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에 1회 이상 어떻게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나입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DC형의 경우에 1년에 1회 이상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회에 납입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근퇴법에서 정한 최소 적립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거죠. 그렇죠? 아, 최소 적립금 수준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DB형이다 이거죠. 그렇죠? 됐죠?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 보시면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양도나 담보 제공 자체가 뭐라고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이거 은퇴소득으로 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만 다음 줄에 다음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담보 제공이 허용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담보 제공이 허용되지 않지만 어떤 사유에 해당되게 되면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보 제공은 어디까지 가입자 별 적립금의 50%까지 제한되게 됩니다. 그렇죠? 50%까지입니다. 50%.
50%, 100% 아니에요? 50% 당연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죠? 됐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퇴직연금의 담보 제공 사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일곱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주택자인 자가, 포인트는 뭐예요? 무주택자인 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명의, 그렇죠? 배우자 명의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돼요. 담보 제공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해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 담보 제공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한 번만 가능합니다. 한 번만 가능하다. 전세 보증금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죠? 6개월 이상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몇 개월? 6개월이 되겠습니다. 6개월. 6개월 이상에 본인이라든가 그렇죠? 배우자, 자녀와 같은 부양가족의 요양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퇴직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6개월 이상 여기 주의하시고요. 3개월 아닙니다. 6개월 이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네 번째 보시면 5년 이내 파산 선고라든가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 결정을 받게 되면 그때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가입자 본인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이라든가 혼례비, 그죠? 장례비를 본인이 부담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럴 경우에 퇴직연금을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인데요. 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연금의 담보 제공이 가능한데 사업주의 휴업, 실시 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임금이 감소되는 이런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어떻게 퇴직연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 내용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그 옆에다가 186페이지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자, 186페이지 잠깐 한번 가보실까요? 186페이지 가시게 되면 3번에 보시면 적립금의 중도 인출이 있어요. 그죠? 적립금의 중도 인출. 자, 이것은 담보 제공 사유이고요. 지금 186페이지는 중도 인출 사유예요. 자, 봤더니 중도 인출 사유와 담보 제공 사유가 그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1, 2, 그죠? 그다음에 3번. 그죠? 그다음에 또 뭐예요? 4번, 5번. 그죠?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봤더니 중도 인출 사유에 있어서는 자, 꼭 기억할게. 그렇죠? 이거죠. 6번의 이 부분. 그렇죠? 가입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담보 제공 사유에만 있어요. 그렇죠? 중도 인출 사유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도 인출 사유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죠. 없죠. 보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담보 제공 사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중도인출 사유에 뭐가 있습니까?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있어요. 근데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려고 할 때 중도인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도인출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담보 제공과 중도인출 사유 차이점. 그렇죠? 부분이 강조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181페이지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퇴직연금의 수급 요건이 되겠습니다. 수급 요건. 자, 그래서 보시면 그렇죠? 퇴직급여는 근퇴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 명의 IRP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야, 퇴직급여는 어떻게 해요? IRP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지급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이전된 IRP를 해지해서 어떻게 일시금으로 수용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연금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용하기 위한 수급 요건이 바로 유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퇴법상의 퇴직연금의 수급 요건은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렇죠? 연금 개시 연령이 어떻게 55세
이후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 지급, 연금으로 받는 기간은 5년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데 연금은 최소 몇 년? 5년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고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일시금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DB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수준은 법정 퇴직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해야 돼요. 자, 그런데 법정 퇴직금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족한 금액은 당연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겠죠. 그죠?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내려오게 되면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에 사용자가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사용자 부담금을 1년에 1회 이상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하게 되면 해당 기간의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자, 뒤에 금방 나오겠지만 퇴직연금의 종류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DC형의 경우에는 금방 우리가 보겠지만 DC형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냥 뭐만 내면 되는 거예요? 1년에 1회 이상, 그죠? 어떻게 근로자 명의 퇴직연금 계좌에, 그죠? 사용자 부담금을 어떻게 납부하게 되면 사용자로서 할 수 있는, 그죠? 의무는 다 한 거예요. 그죠? 나머지 운용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가 지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의 종류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B형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DB형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준 또는 퇴직연금의 산정 방식이 사전에 정해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알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금급여의 산정 방식이 어떻게 사전에 확정된 제도가 뭐예요? 그렇죠? 확정급여형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연금급여의 산정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전, 그죠? 직전에, 그죠? 3개월간의 평균 임금, 그죠? 31분의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 연수를 통해서 어떻게 연금급여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입니다.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수준은 현행 퇴직금 제도의 퇴직일시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법정 퇴직금 제도에서의 퇴직금과 그렇죠?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퇴직금 같은 경우도 뭐예요? 1년당 계속 근로기간 1년당 31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뭐라고요? 확정 급여형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급여가 확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용자는 그래서 그러면 사용자가 할 역할은 뭐냐? 아,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서 부담금의 납부,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자,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사용자는 그렇죠? 한마디로 사용자가 모든 부담을 지는 제도가 바로 뭐예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사용자의 부담이라는 것을 모든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인 거죠. 그죠? 일단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부해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과 또 뭐예요? 운용에 대한 책임. 운용에 대한 책임도 누가 진다고요? 사용자가 진다고요. 사용자가.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바로 뭐라고요? 확정 급여형이다 이거죠. 사용자가 모든 부담을 지는 제도다.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적립금 운용 실적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서 매년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의 수준이 변동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사용자가 모든 부담을 진다고 얘기했죠? 금방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의 수준이 사용자가 내는 부담금의 수준이 변동된다고요. 변동된다. 변동된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운용 수익률이 매우 낮아요. 그렇죠? 운용 수익률이 매우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담금을 높여야 하겠죠. 높여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운용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운용이 너무 잘 돼서 운용에 따라서 적립금이 많이 쌓였어요. 그러면 부담금을 낮춰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그렇죠?
부담금, 사용자가 내는 부담금 수준이 변동되는 제도가 바로 뭐예요? DB형이다 이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DB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려고 하는 사용자는 어떻게요? 당연히 다음 주에 DB형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해야 되겠고요. 그걸 신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DB형 퇴직연금의 규약의 주요 항목을 183페이지에서 가볍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가입기한 보겠습니다. 가입기한 보게 되면 가입기한은 원칙적으로 보면 뭐예요? 퇴직연금 제도의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기존에 당연히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가 우리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로 갔어요. 그러면 퇴직연금 제도에서의 가입기한은 당연히 퇴직연금 설정 이후가 되겠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죠. 회사가 해당 퇴직연금 제도의 설정 전 퇴직연금을 설정하기 뭐라고요? 전에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한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사 합의에 따라서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퇴직금을 이미 중간 정산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죠, 그죠? 그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급여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B형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은 그죠? 이미 말씀드렸어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서 어떻게요? 그죠?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법정 퇴직금과 동일하다고요. 법정 퇴직금과 동일하다.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제도가 뭐라고요? 그죠?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줄 노사 합의에 의해서 법정 퇴직금 이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법정 퇴직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 급여 지급 능력의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B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어떻게? 그렇죠? 매 사업년도 말에 기준 책임 준비금의 근퇴법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넘겨 보시면 저 184페이지 표 5-2에 그죠? 어떻게? 그죠? 2022년부터는 뭐예요? 그죠? 최소 적립금 수준이 100%예요. 100%. 그죠? 100%. 그죠? 자, 그러니까 책임 준비금 전체를 다 적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100%. 100%.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2022년 이후부터는 이미 100%이다. 이거 100%이다.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최소 적립금 수준은 기준 책임 준비금 대비 비율이니까 그냥 100%예요. 100%. 그렇죠?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재정 검증 보겠습니다. 자, 재정 제대로 그죠? 이 퇴직금이 잘 쌓이고 있는가를 어떻게 해요? 검증하는 것이 재정 검증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그죠? 다음 주에 적립금의 부족 여부라든가 적립금이 부담금 편황이라든가 재정 안정화 계획 작성 여부 등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의 95%보다 적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이나 기타 방법으로 알려야 하고 그렇죠? 적립금 부족 금액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자금 조달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재정 안정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여기 아주 잘 나와요. 여기 잘 납니다. 자, 정리해보면 최소 적립금이 95% 이하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제대로 지금 적립금이 안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적립금이 안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95% 그렇죠? 이하가 되게 되면 근로자에게 통보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3년 이내에 해소해야 돼요. 3년 이내에 해소해야 돼요. 그렇죠? 이해됐죠? 3년 이내에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 안정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단락. 재정 검증 결과 적립금이 기준 책임 준비금의 100%를 초과한 경우. 그렇죠? 초과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에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기할 수 있다고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렇죠? 상기할 수 있다고. 100% 이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부담금을 상기할 수 있다고. 상기할.
빼고 부담금 납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해됐죠? 맞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150%를 초과하는 적립금이에요. 그죠? 자, 너무너무 운영이 잘 된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50% 이상이 되게 돼요. 그죠? 적립금이. 150%를 초과한 적립금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뭐라고요? 반환. 할 수 있다. 이거 반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150%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일 경우에 반환할 수 있다. 그렇죠? 100% 이상일 때는 내가 추후에 낼 부담금에서 상계 빼고 그죠? 가는 것이고 150% 이상이 되게 되면 아예 사용자에게 초과분은 반환할 수 있다. 반환할 수 있다. 150%를 초과한 적립금에 대해서는 반환할 수 있다.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네,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퇴직급여의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뭘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퇴직급여의 지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죠. 결론적으로면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어떻게? 당연히 퇴직일로부터 퇴직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그렇죠? IRP로 이전해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렇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내용이 되었고요. 만약 퇴직하는 근로자가 IRP 계정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가입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IRP로 이전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경우에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IRP를 설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않고 IRP로 뭐라고요? 이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퇴직급여를 가입자에게 그냥 직접 가입자의 그냥 IRP 계좌가 아니라 그냥 일반 통장에 어떻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요. 그죠? 지급할 수 있다고요. 물론 통장에 지급할 수도 있고 직접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래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55세 이후가 되겠습니다. 55세 이후. 암기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액을 상환할 때는 이런 용도로 해서 대출금액을 상환할 때는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예요. 그죠? 소액이에요. 그죠? 그러면 IRP로 이전하지 않고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 근로자가 사망했어요. 그죠? 그래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상속자, 상속인에게 일시 지급이 가능하다. 그죠? 일시 상속인에게 뭐라고요?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내용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암기해 주셔야 됐다. 그렇죠? 됐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본 게 뭐예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되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사용자 확정 급여형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내는 부담금이 변동됐었죠. 변동됐었죠. 자, 그런데 확정 기여형은 그 사용자가 내는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돼 있다. 사전에 결정돼 있다. 뭐가 결정돼 있다고요? 부담금이 결정돼 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DC형이라고 해요. DC형.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여 수준은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급여 수준은 달라지게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부담금 전액을 사회에 적립하기 때문에 사실은 DC형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DB형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부담금 전액을 사회 적립하기 때문에 퇴직급여 수준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DC형 퇴직연금 설정하려고 하는 사업자도 당연히 DC형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박스에 나와 있고요.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DC형이라든가 IRP의 경우에는 뭐라고요?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립금의 중도 인출에 관한 사항이 퇴직연금 규약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부담금의 납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가 결정되어 있다고요? 부담금 수준이 결정된 게 확정 기여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얼마를 부담한다고요?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근로자의 그렇죠? 근로자 개별 근로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뭐라고요? 납입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납입이 가능하고 이때 납입 한도가 없어요.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납입 한도가 없습니다. 납입 한도가 없다. 그렇죠? 이해 됐죠? 얼마를 납입하느냐? 뭐 연 1000만 원이다. 전 2000만 원이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보면 연 5000만 원. 그렇죠? 1억도 납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납입 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저 뒤에 나올 겁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그렇죠? 근데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뭐 퇴직 후 14일까지는 10%, 14일을 초과한 부분부터는 20%의 지연 이자를 당연히 부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뭐 납입기를 연장할 수 있고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186페이지 보시면 적립금의 운영 방법 및 정보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적립금 운영 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DC형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로자의 운영 지시에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는 거예요? 근로자에게 있는 거예요.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DC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적립금 운영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적립금 운영 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매 반기 1회 이상. 그렇죠? 적립금 운영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또 퇴직연금 사업자는 반대로 매 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야 돼요.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뭐예요? 매 반기 1회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혹시 매년 1회 이상 이렇게 나오면 틀린 얘기예요. 매 반기니까 뭐 그렇죠? 6개월마다 이거죠. 6개월마다 이런 거예요. 6개월마다 매년 1회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매 분기, 그렇죠? 매 분기, 그렇죠? 이렇게 해도 틀린 질문인 거예요. 매 반기 1회 이상 운영방법, 퇴직연금 사업자는 운영방법 제시. 그렇죠? 근로자는 그에 따라서 운영방법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뭐라고요? DC형이다. DC형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리금 보장 운영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위험과 수익 구조가 다른 운영방법 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예적금이라든가 보험, 그렇죠? 이런 것들은 각각 다른 운영 방법으로 보고 동일한 운영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운용 대상이 달라요. 그러면 서로 다른 운영 방법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원리금 보장 운영 방법과 실적 배당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서로 다른 운영 방법인 거죠. 그다음에 동일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종류가 달라도 동일한 운영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됐죠? 그래서 네 번째 점 정도를 가볍게 한 번 더 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립금의 중도 인출, 그렇죠? DC형의 경우에는 뭐예요? DC형의 경우에는 적립금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중도 인출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그래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보 제공 사유와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세 번째 보시면 6개월 이상 가입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단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서 의료
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보 제공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 담보 제공에 과로의 내용이 없었는데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이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의 가입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요양이 필요한데 필요로 하는 경우에 중도인출 DC의 경우에 DC형의 경우에 중도인출할 수 있는데 엔드 단 어떻게요?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뭐라고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나머지 내용 동일하고 거기 봤던 것처럼 어떻게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중도 인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퇴직급여의 지급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첫 번째 줄 퇴직급여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어떻게요? DB형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네요. 그렇죠? 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은 중소기업 2022년 4월부터 그죠?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죠?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운영을 맡기는 계약형이 아니라 어떻게 기금형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개정 추구 개정 사항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금형 퇴직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금형 퇴직연금은 뭐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서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수탁법인을 설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수탁법인을 설립한다고요. 비영리 그렇죠? 법인 수탁법인을 그렇죠? 퇴직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이 수탁법인이 기금 운용 업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탁법인의 기금 운용 업무를 위탁한다는 거예요. 위탁한다. 그래서 기금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와 외부 자산 운용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조로 해서 퇴직연금 기금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탁법인을 세우고 수탁법인의 어떻게 그렇죠? 사용자와 근로자, 그 다음에 자산운용 전문가가 위원회 구조로 참여해서 어떻게 신탁 형태로 운영한다는 거죠. 신탁 형태로 운영한다. 신탁 형태로 운영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용자가 노사 공동으로 인해서 수탁법인에게 기금 운용을 위탁하고 수탁법인이 결론적으로 보면 그 퇴직연금 기금을 신탁 형태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아, 이게 기금형이다. 이거 기금형.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호주 같은 이런 그렇죠? 영미권과에서는 이미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계약형보다는 어떻게 해요? 기금형 제도를 통해서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 그렇죠? 형태가 더 일반적이다는 거예요. 일반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금형 제도를 이제 채택하게 된 거죠. 그렇죠? 계약형에다가 추가해서 그래서 2022년 4월부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기금형에는 어떻게 있느냐? 단일형과 어떻게? 그렇죠? 연합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시는데 기금형 퇴직연금은 계약형 퇴직연금. 계약형이라고 하는 것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어떻게? 퇴직 그러니까 퇴직 연금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기금형은 수탁법인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이 내용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별표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보면 계약형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그렇죠? 뭐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보험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어떤 입김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어요. 근로자는 그냥 오로지 운용에 대한 지시만 하는 거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기금형은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어떻게 그 위원회 구조에 누가 들어가요? 근로자 대표가 들어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의사결정 체계가 구축이 용이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연합형 퇴직연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중소기업끼리 연합해서 수탁법인을 설립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퇴직연금 적립금의 규모가 꽤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는 중소기업 다시 해서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에 대해서 어떻게 다다음 줄 중소기업이 연합해서 하는 그죠? 연합형 퇴직연금 기금 제도다라는 거예요. 연합형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의 설정을 보게 되면 그죠?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그죠? 근로자의 대표 동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근로복지공단과 어떻게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방식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부담금의 부담 수준 및 납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DC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어떻게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어떻게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죠? 그래서 다만 어디에, 그죠? 가입자의 계정에, 그죠? 납입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 다 DC형과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에서의 가입자 부담금 계정의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입자 중에서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뭐 크게 뭐 어렵지 않네요. 그렇죠?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가 계정 설정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또 뭐예요? 추가 부담금을 납입하려고 한다. 그죠?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가입자 부담금 계정을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가입자의 계정을 설정하면 된다. 그죠?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급여의 네 번째 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퇴직연금의 기본인 그죠?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고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려면 앞에서 우리가 봤었죠? 가입기간 10년, 그죠? 55세 이후, 그죠? 최소 연금은 5년 이상 받아야 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당연히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그죠? 수령하는 경우 어떻게 14일 내에 퇴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퇴직연금 사업자 다시 해서 근로복지공단이 되겠죠? 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죠. 뭐 사실은 일시금 가입자의 명의 기금 계정에 IRP 계정 기금 계정에 할 수 있고 또 IRP 계정으로 이전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89페이지 상단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금은 가입자 명의의 어떤 계정이나 아니면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 인출에 관한 사항도 DC형과 동일해요. 그래서 DC형과 동일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DC형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또 다시 나오겠지만 그렇게 된다 이거죠.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저희가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그죠? 됐죠? 자, 다음은 개인형 퇴직연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RP인 거죠. IRP.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 그죠? 이런 것들을 그죠? 하는 것이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개인형 IRP를 설정하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에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연금과 별도로 어떻게 해요? 노소득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해요. 그럼 IRP 설정하면 되고 또 퇴직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IRP로 이전해야죠. 그죠? 그래서 IRP 이전해서 거기서 운영하다가 연금으로 바꾸자 하려고 할 때 IRP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IRP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IRP 설정. 그래서 퇴직일시금 수령하거나 또 모든 근로소득자가 다 IRP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연금 가입자나 자영업자 모두가 가입 가능하다. 거기에 내용이 박스 하단의 내용이죠. 그래서 IRP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예요. 그래서 뭐 자영업자도 가능하고 직역연금의 가입자도 가능하고 퇴직일시금 수령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기존의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이나 한 주간 평균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IRP 설정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누구는 안 되겠습니까?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전업주부가 있다. 전업주부가 IRP 설정할 수 있나요? IRP 설정할 수는 뭐라고요? 당연히 없다 이거죠.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IRP의 운영 방법은 다 DC형과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개인형 퇴직연금은 두 가지 종류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형 IRP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형 IRP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IRP 특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그 내용이 190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형 IRP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그렇죠?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나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죠. 그렇죠? IRP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퇴직급여를 지급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다음 주에 연금은 55세 이후부터 수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자, 요 A에서도 제가 강조해 드렸었죠? 60일 이내에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일부를 IRP에 이전하고 나는 연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60일 내에 IRP로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요? 기존에 퇴직일시금을 받았을 때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을 받을 때 어떻게 퇴직소득세를 부담했잖아요. 퇴직소득세를 이렇게 부담했단 말이에요. 세금 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60일 내에 IRP로 그 퇴직금을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해준다? 이것을 다시 환급해준다. 환급해준다. 그래서 60일 이내 중요하다고 했죠. 60일 이내 당연히 체크하시고요. 90일 아닙니다. 6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IRP로 이전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는 IRP 계정으로 환급된다고요. 환급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환급돼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운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출할 때 과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 보시면 퇴직연금을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형 IRP를 설정했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자 부담금과 별도로 해서 그렇죠? 기여금을 납입해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형 IRP. 자, 그럼 왜 기업형이라고 하느냐? 그렇죠? 이것은 누가 설정하는 거니까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IRP를 설정하는 거,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요? 기업형이라고 한다, 그렇죠? 굉장히 소기업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그렇죠?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서 설정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IRP를 설정하겠고 사용자가 퇴직급여 상당액을 어떻게 납입하게 되면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뭐라고요? 보겠다 이거죠. 사용자가 납입하면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그런데 IRP를 설정하지 않은 근로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퇴직급여 제도로 보는 IRP를 설정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요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또 근로자가 요구하면 스스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연간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IRP 계정에 납입해야 하고, 그 다음에 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14일 내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되고, 이 내용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부담금 납입도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 DC형과 동일한 거죠? DC형과 동일하다.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IRP를 난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기존의 법형 퇴직금 제도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급여의 종류별 수급 요건 보겠습니다. 퇴직 급여가 납입된 IRP. 그렇죠? 퇴직 급여가 납입된 IRP의 경우에는, 그죠? 가입 기간 조건이 필요 없어요. 가입 기간 조건이 필요 없고 그냥 55세 이후부터, 그죠? 어떻게, 그죠?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가입 기간 조건 없어요. 퇴직급여가 납입된 IRP의 경우에, 그죠? 그렇습니다. 다만 IRP를 가입한 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에, 그죠? 추가로 IRP 추가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근로자가 납입한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가입 기간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5년 이상 납입해야 됩니다. 이게 추가가 된다 이거죠. 추가된다. 그래서 55세 이후부터 수령한다 이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퇴직급여 자체가 IRP로 이전하게 되는데 그 IRP 이전한 상태에서는 가입기간 조건을 보지 않고 55세 이후에 일시금이나 연금을 수용하면 되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죠? 추가적으로 내가 그렇죠? 사용자 부담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나입했다 그때는 5년 이상 나입해야 하는 가입기간 조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도 인출 및 중도 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요? DC형과 동일하다. 그렇죠? DC형과 결론은 뭐요?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다음 줄에 2연 퇴직 소득이 이전된 IRP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55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전부 해지할 수 있으나 일부 해지는 불가능하다. 다시 얘기해서 퇴직 소득이 이전된 IRP예요. 그렇죠? 는 어떻게 55세 이전에 근로자가 전부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나는 세금 부담 갖고 나는 해지하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지하려면 전부 해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일부만 해지하겠다. 이거 안 된다. 일부만 해지하면 안 된다. 중요합니다. 별표. 전부 해지만 가능하고 일부 해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IRP를 전부 해지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 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퇴직소득세와 기타 소득세가 뭐라고요? 과세 된다 이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라번에 보시면 혼합형 퇴직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합형 퇴직연금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보겠습니다. 혼합형 퇴직연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장에 DB형과 DC형을 함께 설정하는 것을 뭐라고요? 혼합형 퇴직연금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부담금, 혼합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자 부담금을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비율로 DB형 또 그다음에 개별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에 나입해야 한다. 그죠? 이미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예를 들자면 퇴직연금 규약에서 DB형의 60% 나입하고 DC형의 40% 나입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혼합형 퇴직연금이 되겠죠. 그죠?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퇴직연금 유형별 설정 비율. 그래서 퇴직연금 규약의 요 설정 비율을 해야 그죠? 기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설정 비율을 변경하려면 당연히 혼합형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해야 되겠죠. 뭐 사실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퇴직연금 규약에서 설정한 비율은 혼합형 퇴직연금 가입한 전체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규약에서 정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전체 가입자에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개별 가입자별로 퇴직연금 유형별 설정 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다. 무슨 얘기예요? 그죠? 개별 이렇게 퇴직연금 규약에서 60대 40으로 설정했어요. 자, 그런데 개별 가입자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DB형을 80%, DC형을 20%, 그죠? 이렇게 그죠?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이거죠.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 검증, 그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니까 우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192페이지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 그렇죠? 이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적립금 운용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